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특집 뉴스의 오나입니다. 예전에는 나라 돈을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말하고 싶어도 기사에 댓글을 다는 정도로만 의견을 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정부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경선 기자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국민참여예산 제도인데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 사업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예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2021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2021 국민참여예산 최고 인기 스타를 깜짝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론입니다. 네. 야, 어이구야. 이 제가 뉴스는 처음이라 네. 떨리네요. 아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아주 바빠지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 가을에는 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산 중턱 그리고 산 꼭대기 이 높은 곳에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아세요? 소방차가 갈 수 없는 네네. 곳은 주로 헬기를 이용해서 끄지 않나요? 잘 아시네. 네. 근데 만약에 네. 깜깜한 밤이 되면 그러면 응. 뭐 우레시를 이용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불 진화할 수 있는 이 소화탄을 가지고 네. 불이 난 곳으로 제가 날아가서 네. 산불 소화탄을 투하를 합니다. 네. 그러면 밤 사이에 산불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산뿐만 아니에요. 네. 요새 해외 불법 어선 때문에 네. 우리 어민들 어업군이 침해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위험 요소나 해상 상황을 파악을 하면 네. 이 정보를 가지고 해양 경찰 분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니 안전 사고도 예방되고 광범위한 범위도 수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일 네. 2021년 국민참여 예산 최고 인기 스타는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아니 아직까지 할 말이 전 많습니다. 이 드론이. 최 기자. 이번에는 의료 분야의 국민참여 예산 소식을 위해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지금 의사와 암세포의 스파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파이트! 자,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자,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자. 아우. 야! 예! 이것이 바로 국민 참여 예산으로 시작된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인데요. 병리 진단이 필수적인 암의 병리 데이터를 모아 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암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적을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 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는 고향에서 온 편지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편지가 왔을지 함께 보시죠. 시작합니까? 아들아, 우리는 잘 있다. 우리는 잘 지낸다. 행복하다. 아 참, 그러고 이번에 이 국민 참여 예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동식 소각 시설이가 와갖고 말이다. 이 소똥, 이 돼지똥, 이 폐기물까지 싹 다 이 치워준다 카더라. 그래,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 응. 우리 동네에 냄새가 안 나고 우리 손주들 한번 놀러 오면 참 좋겠다. 아무튼 이 우리 동네가 상콤하게 이렇게 됐다. 그래, 너희도 국민 참여 예산 한번 해봐래. 아따, 그래갖고 저 서울 사람들까지 들리겠어. 국민 참여 예산 해 그래! 이렇게 하라고! 그래, 똑같구만! 그래, 들리지! 아이, 우린 행복하다! 괜찮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농어촌 지역의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폐기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우신가 봅니다. 심지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사우나 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내 생활에 큰 변화와 편리함을 가져오는 사업, 탐나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튼 클릭 한 번이면 기발한 아이디어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사업 제안 외에도 현재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종류부터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홈페이지 구경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참여 예산 특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